아직도 말씀이 없어서 말씀의 귀갈로 죽어가는 한 부족 제가 가서 섬기겠습니다. 이 벌레가 가렵다고 막 긁으면 더 가렵잖아요. 그래서 참고 그냥 긁지 않고 쥐어 하면은 아 이게 약 바르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뭐 목사님, 선교사님 그런 것도 없고요. 이름 막 불러요. 물 가져와라. 뭐 이거 가져와라. 이거 고쳐라 하면 아 알았다 하고. 오다나 피니자 야마나 피시파라. 선교사님 보고 언제까지 사역을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계시라는 예, 데까지 하시겠다고 네. 하는 거는 네. 어찌 보면 그냥 거기서 그냥 예, 뼈를 묻겠습니다라는 소리로 제가 들리기도 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이제 그 오지에 선교를 나가시는 분들 보면은 가까운 도시 쪽에 이제 거처를 마련하시고 오고 가시면서 이 도로는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이 사역을 하시는 네. 분들이 계시더군요. 예. 근데 지금 선교사님은 그냥 그쪽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그런데 내내 궁금한 게 도대체 드시는 걸 어떻게 드실까? 네. 그 원주민들 드시는 거 보면 저희들이 굉장히 혐오스러운 부분도 네. 있거든요. 그 어떻게 드세요? 그 밥을 뭐 라면 같은 거 드세요? 뭐 예, 저희가 그 센터의 정글 안에 또 저희 같이 이제 아주 종족 미전도 종족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아마존 한가운데 센터를 해서 여기에 경비행기장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선교사들을 정글 안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떨어뜨리고 한 서너 달 후에 다시 또 데려오고 이제 갈 때 거기서 이제 아주 비상 식량을 좀 가져가요. 그러니까 미숫가루 같은 시리얼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걸 가져가서 그리고 이제 특별한 거 아니면 이들이 잡아 같이 사냥한 멧돼지든 뭐 쥐든 네? 쥐 큰 쥐 그 이제 들쥐겠네요. 예, 예. 근데 큰 쥐에 토끼만한 쥐예요. 두더지 같은. 근데 저는 이제 그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미 선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준비시켰다. 뭐든지 다 먹으니까. 예, 저 어렸을 때 개구리 잡아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컸잖아요. 아, 저희들 쥐 잡아먹은 6.25 직후에 예, 예, 예.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이미 준비시켜서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인디언들이 뭐 원숭이도 잡아먹고 저도 먹으니까 나는 메뚜기도 먹는다니까 막 더 놀라는 거예요. 네. 자기네들보다 더 정글 생존력이 더 좋다고. 네. 아니 근데 살고 계신 환경도 상당히 열악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그렇죠. 이제 전기도 네. 없고 뭐 이렇게 문명 생활을 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더 감사해요. 예, 볼 것도 없고 뭐 눈 돌릴 것이 없으니까 자연 보면서 그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하니까 더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사실 우리 예수 믿는 가장 큰 축복이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죠. 네. 참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히려 아마존이 제게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TV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완전히 원시 자연생활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 정글 안에서는. 정글 안에서는. 예, 해가 지면은 밤에 별도 예. 영롱하게 뜨죠. 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쏟아질 정도. 쏟아질 정도. 네. 예. 한번 오시면 네. 같이 이렇게 벌레 좀 벌레만 좀 힘들는데 벌레 물려가면서 그 벌레 이렇게 이제 예방하는 약 있자 바르는 약 예. 그런 거. 네, 그런 거 좀 바르 없습니까? 아 괜찮습니다. 바르고 긴 바지 긴 팔을 입으면 덜 물려요. 근데 저는 더우니까 이제 반바지에 반팔 입다 보니까 이게 많이 물리는데 긴 바지 입고. 막 약 뿌리면 한 주간 계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강명관 선교사님 얼굴을 내가 이렇게 뵈면서요. 지금은 이제 저렇게 수염도 덥수룩하시고 정말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야말로 그쪽에 그 텁텁한 선교사의 이 모습인데 실은 그 얼굴이 그전엔 이 외국어 고등학교의 이 교사로서 사실
안정된 환경과 직업을 가지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그쪽으로 가게 되신 첫 번째 예, 뭐 그 뭐랄까 계기가 뚜렷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가셨는지 좀 그 상황을 다시 좀 한번 네.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중학교 때 네. 그 여의도에 빌리그레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중학교 때 예, 집회했을 때 헌신을 했었어요. 그러셨군요. 이걸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교사하면서도 늘 마음에 좀 허전한 게 늘 있었어요. 내가 좀 더 주님 사랑해야 되는데 아, 이거 아직 좀 부족한 것 같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나의 가장 그 최선의 것으로 주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데 이제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이 갈등하는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예, 그냥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은 지정이 내 전인격적으로 내 조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감정과 어떤 의지와 생명 다해서 100%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동시에 제가 중학교 때 헌신한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아울러서 그 말씀이 없는 부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또 언어학, 국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그게 다 잘 맞았어요. 네. 하나님께서 아 그러면 내 나머지의 삶을 정말 말씀을 위해서 말씀이 없는 부족에게 말씀 전해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또 이제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그 많고 많은 곳 중에 하필 가장 힘든 아마존이었을까 싶어요. 네. 사실 저는 기도할 때 네. 하나님 이왕 그 선교하고 선교사가 될 바에는 남들이 가지 않는 곳 가장 힘든 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냥 편한 데서 할 바에는 차라리 한국에 교사하면서 사역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선교사님 어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사모님은 처음에 아, 너 난 안 간다 이러셨다면서요. 예. 근데 어떻게 설득을 하셔가지고서는 제가 5년을 제가 신학을 다시 하고 3년 동안 하면서 같이 훈련도 받고 또 2년간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아내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리고 사실 아내가 제일 힘들어했던 것이 아이들 교육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때가 아이들이 3살, 4살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선교지에 가면 이제 아마존이나 이렇게 가면 어떻게 교육을 할까?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해주셔서 제가 이제 정글 들어가면서 애들을 정글의 다른 학교로 보내야 되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안 간다 그랬어요. 그게도 뭐 덥고 뭐 똑같이 40도, 50도 되니까 그리고 부모와 떨어지면서 처음엔 되게 힘들어했는데 이제 졸업하고 나서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학교를 다녔다고. 아.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이들이 그 정글학교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말씀 배우고 신앙 하나 배운 것이 최고 귀한 가장 귀한 거다. 다른 어떤 편한 거 그 인터넷이 되고 뭐 이런 좋은 환경에서 공부한 것보다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얘기해서 참 감사해요. 따님은 한동대학을 지금 다니고 계시다고. 아니 말씀 들으면서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루신 가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고생을 하신 이유는 그야말로 복음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바나와 부족은 복음은 전혀 목사님 가시기 전에는 접하지 못했던 거죠. 네, 근데 사실 고생을 한 것은 이 아니라 네. 고생하지 않고 그냥 즐겼습니다. 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네, 저는 감사했고 네. 그리고 바나와 부족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씨를 뿌리러 갔는데 네. 열매를 거두게 됐다라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고백처럼 네. 저도 이제 씨를 뿌리러 갔는데 네. 이미 그 수십 년 전에 네. 선교사에 의해서 아. 어느 정도 이렇게 토양이, 네, 토양이 됐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주셨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부감 없이 네. 그들에게 받아들이게 됐고 아. 그러면 90명 중에서 복음화율이 100% 다
그렇게 크리스천이 다 됐나요? 예, 이제는. 아, 이제는. 예, 이제는 네. 제가 이제 가면서 특별히 이렇게 찬양집을 만들고 나서 찬양을 통해서 참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로, 목사로, 뭐 교사로 가르치면 그런 오류가 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어린아이로 그들과 친구가 돼서 제가 권위도 없고 그냥 그 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이들을 시킬 수는 없어요. 그냥 같이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저는 이제 저도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제가 인도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들이 인도하고 제가 이렇게 없어도 그들이 지금도 예배를 드려요. 그 찬양집 만든 이후로부터. 선교사님 혹시 그 소명, 소명을 거기서 한번 좀 이렇게 보여주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 영화 영상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한편 복음을 전하시는 방법을 쓰셨다고 하시는 얘기인데. 네, 그 누가복음을 미국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미국에서 만들어 놓은 제 위클립 선교에서 도와주셔서 바나와 말로 더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바나와 말로 더빙된 누가복음 영화를 그 테이프를 가져가서 그 차 배터리 배터리를 가지고 그 태양열로 좀 차지시켜서 한 2시간 정도는 볼 수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영화 상영을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 계속 해줬어요. 그 보고서는 그들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치유해 주시고 가난한 자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 특별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 죽으실 때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러면서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호적이었어요. 그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나름대로 우상 숭배라든지 그들의 전통 그 종교 의식들이 있는데 그거와는 거기는 그 아마존엔 그런 것들이 좀 저희 부족에 그 성인식이 있습니다. 성인식.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한 11살, 12살 되면 초경을 하잖아요. 피를 흘리면 바나와 부족은 피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을 때 피 흘려서 죽고 피를 토하면서 다쳐서 그러니까 피가 나왔다는 거는 죽음에 저주가 임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자가 피를 흘리니까 이 여자에게 죽음에 그 저주가 임했는데 여자가 남자를 보면 남자가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자를 가둬놓습니다. 진짜 미신이네. 여자를 1년 동안 가둬놓고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여자를 눈을 가린 상태에서 꺼내놓고 나무에 묶은 다음에 등과 종아리에 그 저주의 피가 나올 때까지 때립니다. 그래서 저주의 피가 나오면 그제서 이제 성인의식이 끝나고 여자를 이제 풀어주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지금 바나와 90명의 바나와 원주민들이 다 복음화됐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 의식을 행하고 있나요? 그 한 5년 전에 그 성인 의식을 할 때 제가 이제 선교사인 걸 그때 좀 알고 저보러 축복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성인 의식 그 현장에서 그래서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한 주 후에 성인 의식인데 하나님 정말 이해가 저주에가 저주가 많으니까. 인디언들이 때려서 피가 많이 나와서 저주가 빠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또 그렇잖아요. 이거 얘가 저주가 없다. 너네 이거 때려서 얘를 괴롭히지 말라 하면 인디언들 문화를 제가 판단하는 거고 그럼 쫓겨날 수도 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그런 기쁨을 많이 체험해요. 지혜를 주셨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모든 것이 그 피를 흘려야만이 정결케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붙잡고 너무 기뻐서 그 성인식 때 전했어요. 여러분의 피 흘리는 의식이 정말 죄를, 저주를 사하는 거다. 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여러분의 아버지, 그러니까 조상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아서 이 성인 의식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여자 피 속에 저주가 있으니까 더 때려서 피를 내라 하니까 막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지 않으니까. 간간이 이제 백인들이 이들의 오면서 이들의 문화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저는 이제 잘했다. 그러셨군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이거는 일시적이다. 이거를 한 어른 여자나 이걸 아예 안 하는 남자인 나도 우리 몸 모든 몸 속에는 저주의 피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2000년 전에 네. 나무에 똑같이 묶여져서 피를 흘리는 성인 의식을 했다. 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의 이런 성인 의식이 없어도 필요 없다. 단번에 영원히 그런 의식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복음이 열리기 시작해. 제가 이들의 문화를 인정하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결시켜 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복음이 열리면서 이게 받아들이게 돼서 이 성인 의식을 이제 때리지는 않고 예, 기도로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거착한 목회를 하신 거예요. 모든 원주민들의 성을 가지고. 먼저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역시 복음이 전해지니까 변화가 생기네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시간에 자꾸 사모님 생각이 들어요. 쑥스러우시겠지만 네, 우리 사모님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분 두 분에게 한 말씀 네, 영상 편지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 미안하다. 사실 제가 좀 고집이 세다 할까 은혜 받았으니까 가자 아마존으로 거기서 뭐 그냥 갔죠. 그리고 아마존 정글에서도 더 이렇게 막 더 섬겨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고 이게 인디언들이 오면 그 더운데도 이제 아내가 이제 그 음식을 뭐 커피를 대접하든지 또 안 하면 또 왜 안 하냐 왜 안 섬기냐고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이들을 섬기러 왔는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벌레 때문에 그 힘들어하고 오히려 사실 내가 받아야 될 그런 고통을 아내도 받고 정글에 있을 때 아이들이 그 이제 기숙사에 이제 자는데 그 아들에게 이제 그 거미 독거미가 한번 얼굴에 떨어져서 부은 상태로 한 일주일간 지낸 적도 있고 참 그 저로 인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신체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던 거를 돌이켜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참 네. 미안한 마음도 있고 네, 우리 강명관 선교사님의 그 수고 눈물 땀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기억하여 행하심으로 예. 네. 우리 선교사님은 물론이고 네. 또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도 물론이시고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의와 인자하심이 넘칠 것을 네.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확신하고요. 네, 우리 김원규 목사님 이렇게 네. 참 좋은 자리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선교사님 사역하시면서 기도하실 것 이게 참 절실하다 하는 부분들 지금 잠깐 말씀을 주시면은요 우리 김은규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 좀 해주시고 아마 시청자분도 함께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나와 말로 이야기 성경을 초안을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만들어놨는데 그걸 이제 초안이니까 예. 이제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받고 거기에다가 그림을 좀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 인디언들이 좀 이제 이야기는 좋아하는데 이제 글을 읽는 게 대한 굉장히 어색하고 충격이니까 그래서 이야기 그림 성경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그 바나와 인디언들 중에서 한 아리파 다피 두 명을 계속 그 바나와 교회 이제 목회자로 좀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이들이 잘 그 성경 그 훈련을 잘 받아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바나와 인디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 아내가 지금 한국에서 그 계속 네. 그 벌레가 들어갔는데 1년간 고름이 나오면서 이게 잘 모르겠대요. 대학병원에서도. 그래서 원인을 찾고 네.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네. 기도해 주시면 네. 네. 목사님. 네. 그 그림 그리는 그 제주 재능이 있는 분이 혹시 그렇죠. TV를 보다가 네.
좀 은혜를 받고 네. 같이 좀 사역에 협조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협조하실 분이 나서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요 찬양 인도하실 분도 다나와의 하나님 찬양을 예. 제가 제일 필요한 게 누가 찬양 좀 잘하는 사람 있으면 그 찬양집을 70곡을 번역했는데 이게 다 가르치질 못했어요. 목사님도 기도 좀.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아마존 정글 속에 바나와족 선교 활동하시는 우리 강명관 선교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의미 있고 또 유익한 대화를 나누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멀리 밀림 속에 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제 그 바나와족에 맞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또 이야기로 만들어서 성경을 새롭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림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이 우리 선교사님 도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바나와 족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이 TV를 보는 시청자들 가운데 소명이 있고 또 부르심이 있어서 우리 선교사님 도울 수 있는 손길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함께 사역하시는 사모님이 독충에 물려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루빨리 치유되게 하시고 건강한 몸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 선교 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다 지켜주시고 또 선교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며 또 그 원주민들을 섬기는 기쁨이 날이 갈수록 더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TV로 함께 시청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는 귀중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방송 함께 하시는 모든 시청자들도 지금 함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명관 선교사님 이틀 동안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네,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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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